자, 3렘입니다. 어둠의 포식자 데라카낙? 뭐 이름이 왜 이래? 나 이름 오늘 처음 불러봤어. 근데 얘는 좀 피톤이 많아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자, 시작할게요 형님. 응. 어차피 신성력 남아돌아. 막 써. 얘한테 피해줄 거는 뭐 마법고 같은 건 맞고 그냥 뭐냐 공포, 그러니까 공포의 절규 그거랑 버프 지우는 것만 피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피가 많다 얘가. 일치인데.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. 공포 이거 피합니다. 이거 회피의 기억으로 피해요. 다음에 공포의 기억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두 개 피해야 돼가지고 회피의 기억으로 피해주면 감사합니다. 아니 물량 먹어주는 센스 있어. 지금 풀마다 먹고 있어. 축복의 저주 이것도 피해줍니다. 마법구 그냥 마저 피할 거 없으니까. 화염 분기 이게 랜덤옥은 어떻게 못 잡는다 이제. 진짜 마법고. 아 근데 저 마우스컨이에요? 옛날부터 그랬어? 마도할치 때부터? 2분에 50% 뺐네? 축복의 저주 이거 회피의 격으로 피하면 아이 집중의 격으로 피해야 되는데? 이런 젠장! 어떻게든 되겠지. 스킬 배치는 뭐냐 자신이 편한 대로 해야지. 뭐 누가 뭐 추천한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지. 마법구 공포 발산. 아 이거 다음에 맞겠네. 공포의 기억을 야, 네? 아, 닉누나 어서 오세요. 모바일로 왔네요. 야, 그냥 맞아라, 그냥 맞아. 그냥 맞아요? 야, 그게 더 편해? 모든 주민들이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닐까? 비슷해요. 사정이 괜히 오다가 가는 거 하지 말고. 피할 거야. 나. 할 건 그냥 상태 이상은 피하고 맞을 건 좀 다 맞고. 내 힐러 생각 안 하더니 내가 힐러를 얼마나 생각하는데. 군트롬버님 어서 오세요. 오! 이런 거 피해줘야지 아프니까. 지금 이게 다 아프지 않나? 랜덤 먹으면 그게 제가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. 아 이게 방금 큰 마법고 나한테 날라온 거였나? 네. 공포벌써. 사슬 견두가 사슬 장갑. 자 이렇게 3렘 잡았습니다.